2월 4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복음성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 돌 같은 마음을 뚫고 진리가 그의 마음에까지 가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으면 더 어렵습니다. 포기할 것이 많기 때문이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가진 것으로 그 진리를 침묵시키시고 또 죽이려고 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 라고 다그쳤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무엇이 부족해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고 또 하나님이 맡긴 양들은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세상은 없다라는 그 말에 유대인들은 손을 들어 찬양하기보다는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받은 말씀을 받기만 해도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이신 예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성경을 진짜 모르니 그를 보아도 들어도 인정하지 못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뒤로 하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거기에 들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요한이 이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다 진실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중심의 사람들은 거절을 했지만 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와 구원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성경이 증언을 했고 요한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자신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정말로 살아내야 됩니다. 나의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상남교회의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숱한 기적들과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잡으려고 했는 것일까요? 서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고 서로의 생각들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